안녕하세요, 유정우입니다. 호아마트홀에서 상영하는 매트 오페라 온스크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주에 감상하실 작품은 베르디의 대작 사극 오페라 돈 카를로입니다. 돈 카를로라는 작품은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크고 또 공연 시간도 굉장히 길고 또 주변에 알아야 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인물들 간의 관계가 갈등 관계가 가장 복잡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결코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 작품도 어디까지나 극장 위에서 감상하시게 될 아름다운 오페라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전 지식을 아시고 부담 없이 감상하신다면 그 음악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스페인의 최전성기였던 1560년대 한 16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프리드릭 슐러가 만든 돈 카를로스 스페인의 왕자라는 시극 서사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가지고 오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프랑스어 대본에 의한 5막짜리 프랑스의 그랜드 오페라, 그랑 오페라가 5막을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5막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그 프랑스어판으로 파리에서 1867년에 초연이 되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초연이 됐을 때가 1884년이었습니다. 무려 17년 뒤에 이탈리아 초연이 된 건데요. 이탈리아에서 초연이 됐을 때 너무 전체 스토리가 장황하고 하니까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1막, 원래 프랑스어판의 제1막을 없애고 사막판으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오랫동안 사막판으로 공연이 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탈리아 말로도 원래 프랑스어판의 1막을 다시 복원을 해서 5막판으로 만든 이탈리아의 모데나에서 공연된 5막짜리 버전이 있는데요. 현재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는 이러한 모든 곡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5막짜리로 만든 이 이탈리아어판 완전판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시게 될 새로운 프로덕션도 이 완전판 5막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대본은 이탈리아어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16세기에 스페인, 뭐 당시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최강의 강국이었는데요. 그 최강의 강국을 이끌고 있던 펠리페 2세와 그 아들 카를로스 왕자의 슬픈 스토리입니다. 원래 이 카를로스 왕자는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의 공주인 엘리자베트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오랫동안 이제 서로 싸움을 하다가 화평을 맺게 되면서 화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자와 공주의 결혼 정도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타 디 발루아 공주를 이 펠리페 2세가 이 왕비로 맞아들이는 좀 더 강력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카를로스 왕자 입장에서는 이 약혼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그런 참 얄궂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오페라는 시작이 됩니다. 오페라의 첫 1막이 열리면은 무대의 배경은 프랑스의 퐁텐블로 숲입니다. 이 카를로 왕자는 새로 결혼을 하게 될 이제 새 신부가 될 약혼녀를 빨리 보고 싶어서 이 숲속에 몰래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자베타 공주, 프랑스의 공주를 만나게 되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려서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게 되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엘리자베타 공주가 왕자비가 되는 게 아니고 왕후가 된다. 새롭게 이제 결혼이 발표됐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하게 되죠. 2막으로 넘어가면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 엘리자베타는 왕비가 되어서 이 스페인에 왔고 시리에 빠진 카를로는 뭐 난 매일매일을 이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플랑드르 지방, 오늘날에 이제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방이 되는데요. 이 스페인의 지배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던 그러한 곳이죠. 그렇지만 이 플랑드르 지방은 이 스페인과 같은 카톨릭이 아닌 신교를 믿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구교를 믿는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굉장히 강렬해지고 있던 그런 시기죠. 자, 이 로드리고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로드리고는 뽀자 후작이라는 아주 그 지체 높은 귀족이자 카를로 왕자의 아주 절친한 그리고 든든한 마음의 의지가 되는 그런 절친한 친구입니다. 뽀자 후작 로드리고는 플랑드르 지방을 여행하면서 이 식민지 백성들의 아주 비참한 실상을 보고 와서는 카를로 왕자에게 이야기하죠. 약혼자가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되어버려서 너무나 실의에 빠져있는 건 이해하겠지만, 왕자님은 이제 더욱 큰, 그러니까 플랑드르 독립과 같은 그런 더욱 큰 일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두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 라는 우정의 이중창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카를로 왕자는 로드리고로부터 계속 이렇게, 플랑드르 독립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취하게 됩니다. 산막에 들어가면 종교 재판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또 다 페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필리포 왕은 이 종교적인 이단자들을 이 화형에 처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 카를로 왕자가 왕 앞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6명의 플랑드르 사절단을 대동하고 나타나는데요. 뜬금없이 이 카를로 왕자는 이 필리포 왕 아버지에게 부왕에게 요구를 하죠. 플랑드르의 독립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필리포 왕은 어디 감히 이런 국가적인 의식 앞에서 이 나설 곳과 물러설 곳을 모르고 왕 앞에서 무험하게 나오느냐라고 왕자를 아주 엄하게 꾸짖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카를로 왕자는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건 뭐, 이 최고의 반역죄가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자기의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인 뽀자 후작 로드리고가 그 왕자의 앞을 막아서면서 칼을 거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 왕자를 제지하고 칼을 왕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필리포 왕은 이 충성스러운 로드리고의 행동을 보고는 당장 공작의 자위를 수여하고 이 카를로 왕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로드리고가 이 카를로 왕자가 해를 당할까봐 자기가 그 어떤 상황을 무마한 그런 셈이 됐는데요. 어쨌든 로드리고는 필리포 왕의 더욱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사막으로 접어들면 첫 장면에서 굉장히 장대한 베이스의 아리아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필리포 2세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집무실에서 혼자 외로움을 다독이는 아리아를 부릅니다. 정략 결혼을 한이 아내, 그녀는 엘리자베타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제 나는 점점 늙어만 가고 아들은 나에게 도전하고 각 제국의 수많은 식민지들이나 이런 이 영토들은 자기에게 점점 도전해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묵직한 첼로의 저음과 베이스 가수의 아주 그 사색적인 독백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대한 아리아가 이어지고 나면은 종교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이 종교 재판관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90세의 노인입니다. 아주 그 엄격한 카톨릭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인물이죠. 이 종교 재판관이 왕에게 와서 조언을 합니다. 이 왕은 사실 이 종교 재판관을 부른 이유가 이 아들이 왕자가 자기에게 반역죄로 도전을 했는데 이걸 사형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이제 묻고 카톨릭 교도인 내가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가 과연 종교법상 하자가 없느냐 얘기를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도 종교 재판관은 이 신께서도 독생자인 예수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인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 더 건넵니다. 사실은 카를로 왕자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 뒤에 배후가 되고 있는 또 플랑드르 개신교도들의 독립을 돕고 있는 로드리고가 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로드리고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필리포 왕 입장에서는 아무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충신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충신인 로드리고를 처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로드리고는 왕자 카를로의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카를로의 감옥에서 로드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다 써놓았다. 카를로 당신이 반역자가 아니고 그 반역의 배후에는 내가 있다는 거로 모든 손을 다 써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은 이제 방면될 거고 나는 당신 대신 죄를 뒤집어 쓸 거다. 그렇지만 당신이라는 플랑드르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당신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위해 카를로 왕자 당신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난데없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카를로 왕자는 매우 슬퍼하면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 순간 이 어둠 속에서 총성이 한발 울립니다. 어떤 자객이 로드리고를 향해 총을 쏜 거죠. 총에 맞은 로드리고는 죽어가면서 카를로 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엘리자베타 왕후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 놓았으니까 내일 이 산주스토 왕실의 수도원에서 어머님을 만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플랑드르의 독립을 위해 매진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장렬하게 로드리고는 죽어갑니다. 아주 그 바리톤의 아름다운 아리아인데요. 아름다우면서도 또그 비장미가 느껴지는 그러한 아리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로드리고가 죽고 나니까 카를로는 또다시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으로 찾아온 아버지 필리포 왕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산주스토 수도원에서 이 어머니 엘리자베타 원래는 약혼녀였죠. 이 엘리자베타 왕비와 이 카를로 왕자는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참 슬픈 이별을 나누죠. 이제 더 이상 살아서 우리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카를로 왕자는 플랑드르 독립을 위해 플랑드르 지방으로 떠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로드리고의 유지를 받들어서 독립운동에 매진하겠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지만 다음 세상, 저승에서는 사랑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필리포 왕과 종교 재판관이 등장을 하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카를로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산주스토 수도원에 있던 이 선왕, 이 필리포 왕의 아버지이자 카를로 왕자의 할아버지가 되는 위대한 그 스페인의 왕이었던 카를로스 선왕의 모습을 한 수도승, 뭐 유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카를로스 선왕이 손자인 이 카를로 왕자를 이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필리포 왕은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 여기에 나타나시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가운데 오페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한마디로 아주 그 무겁고 장중한 그 사극의 비장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아주 대작 오페라인데요.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전 오막 동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베르디의 최고의 선율들이 전혀 오페라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대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캐스팅들, 뭐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요. 우선 필리포 2세, 이 스페인의 왕 역으로 이탈리아 출신의 최고의 베이스 가수인 페루초 프룰라네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역의 베테랑 가수인데요. 그리고 돈 카를로 역에는 또 역시 이탈리아 혈통의 프랑스 테너 가수인 로베르토 알라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사 후작 로드리고 바리톤 배역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오페라에서 가장 빛나는 역할 중에 하나인 이 로드리고 역할로는 영국 출신의 아주 지적인 바리톤 가수인 사이먼 킨리사이드가 등장을 하고요. 이 비련의 여주인공
이 엘리자베타 왕후 역으로는 러시아 태생의 아주 요즘 리릭 소프라노로 많은 그 활약을 하고 있는 마리나 포플랍스카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또 주목할 만한데요. 30대의 아주 그 지휘계의 젊은 피, 캐나다 태생으로서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 종횡무진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야니크 네제세갱이 지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프로덕션은 니콜라스 하이트너, 라는 영국의 중견 연출가가 만든 최신 프로덕션으로서 매트의 새로운 프로덕션입니다. 영국의 로얄 오페라, 런던에 있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러한 프로덕션인데요. 아주 상징적인 무대 미술과 아주 아름다운 의상, 그리고 뛰어난 가수들이 등장하는 이번 매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돈 카를로 함께 즐겨주시죠.